안녕하세요. 심리북튜버 송하지입니다. 오늘은 아직 읽기 전이지만 전공 공부 관련해서 제가 애정하는 출판사들 중 하나인 학지사에서 올해 초에 출간된 신간들을 몇 권 보내주셔가지고 읽기 전에 한번 쓱 훑어보면서 잡담하는 그런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심리학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학부나 대학원 과정에서 교과서로 이렇게 사용하는 전문 서적의 경우 뭐 학지사, 시그마 프레스, 뭐 하나 의학사 등등을 필연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제 채널은 제가 공부하려는 목적으로 읽는 어떤 심리 관련 전문 서적들을 주로 나누는 채널이기 때문에 특정 출판사의 책들이 자주 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같은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방문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최근에 신간이 뭐가 나왔나 한번 쓱 보고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최신 흐름이나 어떤 그런 경향을 알기 위해서 뭐 아티클이나 논문이나 학회 발표 자료 같은 것을 이렇게 보는 것도 유익하지만 매년 어떤 책들이 출간되는지를 한번 쭉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먼저 이 압도적으로 크고 두꺼운 MMPI-2 해설서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담이 주 전공이지만 상담 장면에서 활용해야 하는 어떤 그런 심리 검사들에게 좀 더 전문성을 부여하고 싶어서 임상심리사 자격을 이제 부수적으로 취득을 한 경우에요. 그래서 관련해서 뭐 지속적으로 워크샵을 듣거나 상담할 때는 심리 검사와 관련해서 슈퍼비전 받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책으로 처음 공부할 때는 이런 기본서들을 위주로 이제 공부를 했고 또 학부 수업 때 받았던 자료들이나 심리 검사 관련 관련해서 워크샵 다니면서 받았던 자료 그리고 또 마음사랑에서 제공하는 그런 매뉴얼들을 보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 책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이 책은 이제 청소년판은 아니고요. 성인용 다면적 인성검사 2랑 그것의 재구성판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주요 척도들의 제작 과정이나 구성 내용 그리고 해석 지침까지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주요 척도들 외에도 이전에 교과서에서 자세하게 다루지 않았던 그런 다른 척도들까지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단적 관점을 넘어서 치료적 관점으로 MMPI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평가 보고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그리고 또 마음사랑에서 제공하는 그 자동 해석 보고서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장점 그리고 단점이나 한계점을 실제 사례를 들어서 비교하면서 이렇게 설명해 주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완독하면 좋겠지만 이 두께와 크기에 벌써 압도당해가지고 사실 완독은 자신 없고요.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 책은 실존주의 상담 및 심리치료의 기술이라는 책인데요. 제가 어빈 얄롬과 빅터 프랭클의 책들을 읽으면서 처음 이제 이 실존주의 상담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서 그때 당시 이 책 두 권을 한번 본격적으로 읽어봐야겠다 하고 이게 샀었죠. 근데 아직 손도 못 대고 1년이 지나가고 있던 찰나에 이 책을 딱 보내주셔가지고 올해 안으로는 이 책 세 권을 묶어가지고 공부를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계통의 책 제목이 이거 이상 나올 수가 없나 봐요. 이제 세 권 다 제목이 똑같죠. 다음은 셀프 슈퍼비전을 통한 상담 기술 훈련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초보 상담자들에게 어떤 이정표가 되어주는 책이 될 것 같아요. 상담 심리 이론과 실제 배울 때 공부했던 그런 내용들 있죠. 상담 초기, 중기, 뭐 종결 단계에서 어떤 것들을 다루어야 되고 또 탐색해야 하는지 그리고 상담 개입 기술들이 있죠. 뭐 반영, 경청, 뭐 명료화, 재진술, 뭐 해석 등등등 이들에 대한 이제 이론적 개념을 배웠으니까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그 사례를 예시로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심리 검사에 대한 코멘트까지 알찹니다. 그리고 이 책은요 제가 예전에 보려고 샀던 책인데 방금 이 책과 함께 보면 찰떡궁합일 것 같아요. 제목대로 이론에서 배운 그런 상담 기술들을 셀프로 훈련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워크북의 형태를 하고 있어요. 좀 전에 그 책보다 좀 더 세분화해서 하나하나 연습을 해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몇 개 해보다가 좌절해가지고 이 책으로만 연습을 해보는 건데도 저의 어떤 이런 치료적 의사소통의 기술의 어떤 현 위치를 직면하다 못해서 이제 뼈를 맞았죠. 아무튼 이 두 책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생애개발 상담이라는 책인데요. 아마 생애개발 상담이라는 그 단어가 낯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도 예전에 이제 발달 심리학 배울 때 그 라이프 스팬이라고 하죠. 전생애적 발달 개념에 대해서 이제 처음 접하게 되었는데요. 이걸 이제 상담에 접목해서 어떤 삶의 각 단계단계마다 해결해야 될 어떤 그런 과제들을 각자가 어떤 타고난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지혜롭게 해결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전문적인 상담입니다.
필요한 영역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는 대로 생각보다 여러 영역에서 다루고 있어요. 내담자를 상담할 때 이런 전생애적 발달 관점에서 이해해서 접근하는 데 좀 더 전문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이 책은 학지사에서 상담 및 심리치료 이론 시리즈들이 있는데 이제 거기서 인지행동 치료 편이 올해 새로 나온 겁니다. 인지행동 치료가 스펙트럼이 넓어지면서 그 범위가 확장되었잖아요. 그래서 뭐 사실 인지행동 치료의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 논란이 있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책을 쓰신 박기환 교수님께서 인지행동 치료의 어떤 정체성의 핵심이 되는 그런 기본적인 부분들을 놓치지 않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하시면서 이 책에서 100의 인지치료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저술하시면서 이제 다른 인지행동 치료에 대해서도 이제 언급하셨어요. 역사랑 뭐 이론적 개념부터 해서 인지행동 치료의 어떤 목표나 상담 과정, 뭐 기법, 사례까지 포함을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짧게 쓴 정신분석의 역사라는 책인데요. 짧게 쓴 이게 핵심인 것 같죠? 예전에 프로이트 이후라는 책을 소개시켜 드렸었죠. 그 책은 프로이트를 포함해서 현대 정신분석학을 이끌었던 정말 많은 학자들과 또 그의 이론들을 좀 광범위하게 소개하는 그런 책이었는데요. 이 책은 좀 더 범위를 팍 줄여서 그 프로이트를 포함한 어떤 고전적인 정신분석학파부터 시작해서 대상관계 이론까지 이르는 그 여정에서 활동했던 좀 주 대표되는 그런 학자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뭐 멜라니 클라인이나 헤릭스텍 설리번 혹은 뭐 에릭슨이나 페어베언 뭐 위니컷 등등의 어떤 이론과 치료 영역에 대해서 또 이 각각의 분들이 정신분석학의 흐름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했는지 역사적 시각에서 짧게 요게 핵심이죠. 짧게 이게 핵심을 콕 찍은 책이 아닌가 그렇게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다음 책 나를 사랑하기로 했습니다 라는 책은 지난번에 제가 그 자기 연민학의 대가이신 크리스틴 네프의 러브 유어 셀프라는 책을 소개시켜 드렸었어요. 근데 그 책은 그 크리스틴 네프의 그 MSC라는 자기 연민 마음 챙김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조금 알 수 있게 그런 개념적인 부분을 설명했다면 이번 책은 그것을 스스로 실습해 볼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Love Yourself 책을 통해서 많은 인사이트를 얻으신 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다음 책은 바로 생명굳이라는 책입니다. 실은 저는 이 심리치료 장면에서 굳의 요소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이게 이제 사이코 드라마를 토대로 시작된 거라고 하네요. 이 저자분이 최헌진 교수님이신데 이 서울의대를 졸업하신 신경정신과 전문의로 시작하셔서 이 사이코 드라마 쪽이나 임상 예술 쪽으로 많이 이제 연구하시고 활동하신 분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책 제목을 처음 딱 보고 아무런 그런 지식적인 배경이 없는 상태에서 처음 이렇게 마음에 떠올랐던 장면은 신명나게 한번 놀아보세요. 얼쑤! 이렇게 다 함께 모여서 울고 웃고 또 노래하고 춤추는 그런 장면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신명나게 군놀이를 한판 벌이는 그런 장면이었죠. 그러니까 꼭 언어적인 전달을 주고받는 것을 통한 것이 아니라도 이렇게 우리 민족 고유의 굿이라는 양식을 통해서 하나된 마음을 이루고 또 그 안에서 역동을 경험하는 이런 참 만남 안에서 진정한 나 그리고 생명력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전문적인 소개가 아니라 이렇게 읽기도 전에 그냥 한번 쓱 훑어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영상이었습니다. 읽고 싶은 책은 많고 시간은 없고 그렇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